자, 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입니다. 요즘 정말로 덥습니다. 매일매일 신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중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운 곳이라고 알려진 곳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이 데프리카인 대구인데요. 얼마나 더웠으면 스프링클러가 불이 안 나는데도 작동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더워서 불을 오해한 거죠. 아무튼 대구는 왜 그렇게 더울까요? 제일 먼저 지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건 대구의 지도인데요. 대구가 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도시가 있죠. 이렇게 중간에 낮은 평지가 있고 주위가 산맥으로 둘러싸인 지형을 분지지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분지지형이 더위를 만드는 최적화된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팬현상이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산을 타고 불어오는 바람을 팬현상이라고 합니다. 한국 지리 시간 때 배우셨을지는 모르겠는데 팬현상이란 고온 건조한 공기가 불어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뭄도 일으키죠. 근데 팬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도 바람이 빠져나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보시다시피 대구는 산림에 둘러싸여서 바람이 나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팬현상으로 발생한 뜨거운 바람이 대구 안에 갇힌 거죠. 그게 대구 시내를 빙글빙글 도니까 온도는 더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아까 대구가 분지지형이라고 했잖아요. 비가 안 옵니다. 비구름이 산을 통과하지 못해서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온도가 안 떨어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는 안 오는데 습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온보다 체감 기온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현상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제 영상 중 하나인 35도보다 30도가 더운 이유를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팬현상, 습한만 해도 충분히 더운데 이걸 더 증폭시키는 원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공적인 원인입니다. 대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광역시입니다. 240만 명이 사는 대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각종 냉난방 시설, 자동차 열 때문에 인공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래 덥던 대구가 인공열 때문에 3, 4도가 더 높아집니다. 일명 도시 열섬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 때문에 대구가 더운 겁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SES 프로덕션의 많은 영상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누르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